오늘은 남녀 원기 회복과 성호르몬 증진에 검증된 복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분자는 뒤집어진다는 뜻의 복과 항아리인 분자를 합쳐서 복분자라는 어원이 붙게 되었습니다. 옛날 복분자를 먹고 소변을 보러 갔는데 소변줄기에 힘이 매우 강하게 나와서 요강이 뒤집어지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 사람들은 강한 소변줄기가 곧 정력이라 연관지어 생각하였고 빈뇨증을 잘 낫게 해줍니다. 열매와 뿌리를 주된 약재로 쓰고 신장을 이롭게 하는 사포닌과 아르기닌 등의 황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소변절제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동의보감에서 복분자는 남자의 떨어진 기력과 원기를 보충하고 음이증을 치료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눈을 밝게 하며 쇠약해진 몸을 가볍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도 부족한 양기를 채워 음이증에 탁월한 효능을 지닌 약재로 처방됩니다. 그래서 복분자는 천연정력제로 널리 인식이 되어 있고 복분자주의 장어 한 점이면 없던 기운도 솟는다고 합니다. 현대의학에서 발기부전과 정력 증강에 검증된 약초는 50여 종이 있습니다. 여기에 고선해용까지 포함하면 100여 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기는 귀도에 분포하는 기계적 수용기의 흥분이나 정신적, 시각적, 후각적 및 청각 등의 자극이 부교감신경을 흥분시켜 발생합니다. 또한 음경 내 소동맥의 확장으로 음경의 발기 조직의 혈액이 채워지고 정맥동의 압박으로 인한 혈류 차단으로 음경 조직이 이완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한편으로 발기를 일으키지 못하거나 유지하지 못하는 원인은 당뇨병과 신경관 혈관의 손상, 음경의 구조적 손상, 우울증 등의 여러 정신적 인자들이 원인이 됩니다. 이와 같이 해면체 혈관 이완의 여부가 발기 반사 및 발기 지속 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복분자는 간과 신장 및 방광에 들어가고 해면체 혈관 이완을 통한 발기부전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 세명대학교에서는 복분자 추출물로 성기능 관련 발기부전 및 정자수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였습니다. 실험 제조법에는 복분자 200g과 증류수 2000ml를 함께 넣고 2시간 동안 가열하여 추출한 다음 감압 농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축한 용액을 동결건조기로 건조하여 39g의 분말을 얻었으며 이를 실험에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복분자를 술과 함께 발효시켜 복용하였을 때 반응도 조사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복분자 추출물을 농도에 따라 투여하였을 때 발기 조직 음경의 면체의 혈관에 대해 이완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혈액 유입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음경이 팽창되었습니다. 그리고 복분자를 술과 함께 발효시켜 복용하였을 때는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량이 증가되었으며 혈청 내 테스토스의 수치와 정자수, 정자의 운동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덜 익은 복분자는 그 자체로도 음경의 면체 조직 내에서 CGMP와 CAMP의 활성을 증가시켜 비아그라와 유사성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CGMP는 발기를 유발시키는 작용을 뜻하고 CAMP는 세포의 정보 전달 물질로 이것이 증가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세포를 증대하고 면역력을 활성화시켜줍니다. 물론 분자의 아르기닌과 인도메타신 성분이 비아그라에 비해 작용 방식이 다르지만 발기력을 유지하는 데는 크게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또한 복분자 추출물은 남성에게 16배에 달하는 정충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그 효능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정액의 생산량을 많이 증가시키고 인뇨작용과 전립선의 개선, 피로회복 및 자양강장에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복분자 열매는 여름에 채취해 햇볕에 3, 5일 정도 건조시킨 다음 가루로 빻아 먹거나 담금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뿌리도 같은 작용을 보여 사철 수시로 채취가 가능하지만 가을이나 겨울에 굴취하는 게 약성일 더 상승합니다. 열매나 뿌리는 건조시켜 술을 담는 게 좋고 이는 건조 과정에서 항산화 효과가 몇 배는 더 증가하고 유해한 독성은 빠져나가 감소하게 됩니다. 참고로 가지를 말리면 10배가 늘고 실외기는 30배가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어 건조시키면 그만큼 효과가 더 증가하게 됩니다. 술은 30에서 35도 이상의 소주를 가득 부은 후에 밀봉해서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저장해 두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 한 잔씩 마시면 되고 여성들에게도 매우 좋아 부부끼리 함께 만들어 먹으면 사랑과 건강으로 부부금슬이 좋아지게 됩니다. 복분자는 몸에 화기가 강한 사람은 적당히 드셔야 하고 담금주는 몸에서 흡수력이 강해서 절대 무리하게 과음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들은 혈당 조절에 도움은 되지만 때론 체질 변화로 혈압과 혈당이 오를 수도 있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밤잠을 설치거나 인뇨작용이 너무 강해 화장실을 자주 갈 수도 있으니 단뇨증 환자는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